안녕하세요. 조남철 세무사입니다.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.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평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주식가치 평가 해보셨나요? 알고 계시나요? 전문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? 하지만 여러분들의 회사가 가업승계되고 상속되고 증여될 시에는 반드시 이 주식평가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. 그 세금 자체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전문적인 영역이기는 하나 여러분들 단기 순이익을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은 순자산을 알 수 있는데요. 그 부분 확인만으로도 대략의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대략적인 산식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이 주식가치를 평가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평가가 되는데요. 하나는 순손익가치,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이 순손익가치의 가중치가 60%, 순자산가치의 40%를 가중을 해서 가중평균한 값을 주식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순손익가치는 직전 3개년의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데요.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무조정사항이 포함이 되고요. 이 주당 가치이기 때문에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누기 10%를 해준다는 건데요. 이거는 나누기 10%라는 것은 곱하기 10배수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결국 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를 할 때에는 단기 순이익의 10배수가 기업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결국 우리 회사 순이익이 예를 들어 3억의 순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세법 국세청에서는 이 수익 자체가 계속적으로 영구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10배수라는 이 배수를 적용해서 순손익가치를 30억으로 판단을 하고요. 여기에 60%의 가중치를 더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라는 것은 우리 회사 장부에 자산과 부채가 굉장히 많이 평가 목록이 있는데요.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 나눠져 있고요. 또 기계장치라든지 채권 등이 있을 텐데요. 대부분의 많은 자산은 평가의 이슈가 크게 없지만은 부동산인 경우 구입한 지 오래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현재의 기준시가 또는 현재의 감정평가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평가된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부채를 차감하고요. 이 주당 순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역시나 발행 주식수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권이라는 것을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영업권 평가 산식은 직전 3년의 가중평균 순이익의 50% 빼기 자기 자본의 10%를 차감한 금액이 5년 10% 연금평가 개수로 계산된 3.79 정도가 되는데요. 3.79를 곱한 숫자가 영업권 평가 금액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단기 순이익의 50%, 여기서 3억이라고 했죠. 3억 곱하기 50%라고 하게 되면 1.5억이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갖고 1억이라고 하게 되면 0.1이 될 것이고요. 이게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1억이 될 것입니다. 이 1억 5천에서 1천만 원을 뺀 1.4억 또는 1억 5천에서 1억을 뺀 0.5억 5천만 원의 3.79가 영업권 금액으로 평가가 된다는 것이고요. 이 자기 자본이 예를 들어갖고 2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영업권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0.5가 나오기 때문에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평가된 순
손익가치,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주당가치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결국 순손익가치 60%, 순자산가치 40%를 가중평균해서 주당가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주당가치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게 되면 기업가치가 나오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. 1990년도 사업을 개시했고요. 매출은 100억, 순이익은 5억, 3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가정하고서 평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자본금은 1억이었습니다. 순손익가치, 당기순이익 5억이죠. 5억을 1만 주, 자본금 1억이었는데 액면가 만 원, 주식수가 1만 주인 경우입니다. 자, 5억 나누기 1만 주 하게 되면 5만 원이 되고요. 여기서 10배수 나누기 10%를 하게 되면 50만 원이라는 순손익가치가 나오고요. 이 순손익가치는 주당가치를 계산할 때 50만 원 곱하기 60%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150억, 순자산가치가 150억이 된 것은 당기순이익 5억 곱하기 30년을 했기 때문에 150억 플러스 자본금 1억 한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. 결국 이 숫자를 151억 나누기 1만 주 하게 되면 151만 원이 되고요. 이 숫자는 151만 원 곱하기 40% 한 금액으로 가중평균하게 되면 90만 원이 됩니다. 이 90만 원의 가치는 기업 가치를 구할 때 90만 원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에 1만 주를 곱하게 되면 90억이라는 기업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. 결국 이러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가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순이익, 결국 이 순이익 자체가 커짐에 따라 이게 5억이면 50만원, 뒤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100만원의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. 이 바탕으로 순자산가치 40%, 여기서는 60%, 여기서는 40%의 가중평균을 해서 주식가치를 판단을 하는데요. 결국 간편식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요. 순이익 10억 곱하기 10배. 10배죠. 하게 되면 여기에 60%가 가중평균이 된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10억이 30년 지속됐을 때 이 300억이라는 가치 곱하기 40%.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10억 곱하기 10년 하기, 10배수 하기 때문에 100억이고요. 60% 하면 60억이죠. 그 다음에 10억 곱하기 30년 했기 때문에 300억. 여기에 40% 하면 120억. 더하게 되면 180억. 결국 기업가치 180억과 비슷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주식가치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결국 아셔야 될 것은 순이익 곱하기 10배수 곱하기 60%. 환산하게 되면 10배수 곱하기 60%이기 때문에 6배가 될 것이고요. 순이익 곱하기 6배수 그리고 순자산 곱하기 40%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의 기업가치가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